부천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을 기린 공원. 곳곳에 작품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부천 문화둘레길의 첫 출발점입니다. 공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3355 모여 운동과 여가를 즐깁니다. 헬스장에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 정지해놓고 옛날에는 여기가 야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꾸며놔서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저기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부천 역곡천 주변을 따라 자전거가 신나게 달려나가고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쁜 일상 속 걱정도 잠시나마 내려놓습니다. 부천 도심을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이 문화 둘레길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지역 속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동과 범박동, 괴안동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른바 도시숲길은 전체 7.7km. 인근 고강동을 하나로 묶은 마음 이음길도 6km나 됩니다. 특히 고강마을 이음길에서는 자연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그 전보다는 요즘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아이들은 자연으로부터 체험을 하는 거고 어른들은 휴식을 하면서 가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팽배한 이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자리라고. 부천은 문화공간부터 도시숲길, 역사적 장소까지 지역명소를 하나로 이은 길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시대의 관광 트렌드는 안전을 우려해 장거리 관광지보다는 친숙한 근거리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화둘레길은 사람 붐비는 곳이 꺼려지는 요즘 동네 가까운 곳을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이 가능하고 또한 마스크에서도 다소 자유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둘레길의 인기에 힘입어 부천은 앞으로 문화 코스 두 곳을 더 만들어 모두 30km에 달하는 시민 휴식 공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